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퀘스트 주제는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어느 정도 공부량이 나오면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공부하면 되는지를 딱 정해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17년 동안에 이 정도 공부량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1 나온 학생을 별로 본 적도 없지만, 거꾸로 이 정도 분량만 나오면 1등급 나옵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국어나 수학처럼 빡세게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국어보다 수학보다 적게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1 나오는 공부량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현장 학생 중에서요. 사물학평에 6등급이었어요. 그 제가, 야, 너 혹시 컨디션 안 좋았냐? 애가 하는 말, 자기 원래가 5, 6을 왔다 갔다 했대요. 이번에 불수등이잖아요. 1은 안 나왔습니다. 2 나왔습니다. 6등급도 2가 나와서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 6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 뭐 3, 4, 5,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어느 정도 공부량이냐? 진짜 별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6시간 정도의 공부량이에요. 일주일에 6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 꼴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슴에 손을 꼽으면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요, 하루에 한 시간만 하면 되는 공부인데, 하루에 한 시간은커녕, 3일째, 일주일째, 영어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어는 정말로 하루에 한 시간만 투자할 정도의 공부량이면, 1이 나오거든요? 제가 왜 가능한지도 설명드릴게요.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영어는 되게 간단해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어휘 되고, 해석 능력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기만 하면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각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이제 17년 동안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니까 보통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요. 모의고사를 보면요. 문제 하나에 그러니까 본문과 선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의 어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다던가 아니면 외운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보통 7개에서 10개 사이에요. 3등급 정도가. 그러면 한회 모의고사에 약 200개 정도 어휘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거 아니면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어휘입니다. 자, 이 정도 분량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냐? 이게 딱 답이에요. 10개년 6구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 나왔던 본문과 선지 포함해서 만약에 어휘를 내가 다 외웠다. 그럼요. 수능 때 확률적으로 모르는 어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중에 있는 어휘책 공부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 어휘책들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10개년 6구 수능이니까 30회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에 단어 수거를 만약에 다 외웠다. 정말로 모르는 거안 나와요. 상식적으로요.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단어 수거가 없다고 한번 해볼까? 지금 점수 아니죠. 그것만으로도 점수가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 공부량이에요. 내가 하루에 무슨 50개, 100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30개. 이거는 게을러서 안 외운 거지. 사실 시간 없어 못 외운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10개, 10개, 10개씩 외우고 또 자기 전에 또 외우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30개 금방 외워요. 이걸 6일만 공부합니다. 하루는 복습을 하거든요. 4주, 한 달을 공부합니다. 그럼 한 달에 이론적으로 약 720개 어휘를 새로 외우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몇개 까먹겠죠. 근데요, 이 정도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 3등급 기준으로 다시 한회 모의고사에 약 200개 정도를 모르거든요. 한 회. 그럼 6구 수능이니까 1년치가 3회 모의고사잖아요. 200개에다 3을 곱하면 600개예요. 뭐요? 1년치 모의고사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최소 4, 5개년 모의고사 어휘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왜요? 내가 10개년이라고 말을 했지만 4, 5개년 나왔던 것 중에 만약에 어휘를 다 외웠으면요. 결국에 반복되는 겁니다.
10개년이라고 말은 했지만 4, 5개년에 나왔던 6구 수능의 어휘를 내가 다 외웠다, 싸그리. 그럼 확률적으로 모르는 어휘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량이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 내가 한 달에 약 1년치가 넘는 모의사를 외워요. 그럼 몇 개월 걸려요? 5개월입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 2, 3, 4, 5. 그래, 내가 중간고사 기간 빼줄게요. 1, 2, 3, 5, 6. 6월 달까지면요, 이거 거의 다 끝나는 공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누구나 다 이 정도 공부량이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내가 말했던 사례 기억나세요? 현장에서 6에서 2 나온 학생 있다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 점수가 똑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어휘는 이 정도 공부량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어휘 되면 해석돼야 되죠. 감으로 해석한 학생이 또 10명 중에 한 7명, 6, 7명? 수능은 고의하고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세 줄, 네 줄, 다섯 줄 문장이 길게 나와요. 감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는 단어만 동원해서 감으로 해석하면요, 나중에 붕 떠요. 단어만 머리에 맴돌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은 갖춰야 돼요. 영어는요, 어휘 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건데, 많은 학생들이요, 어휘 공부로 딱 끝나는 애들이 또 되게 많아요. 어휘하고 해석이 되면 영어 공부 거의 끝난 건데, 90%가 끝난 건데,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 총평이나 뭐 공부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분석 다 해드렸으니까, 세 줄 이상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올 때 한 번 읽을 때는 어려운지 쉬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읽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건 한 번에 읽고 푸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한 번에 읽고 푸는 문제면 수능 70분 안 줍니다. 20분이면 끝나요. 이걸 왜 70분의 시간을 줬을까? 길고 복잡한 문장은 두 번, 세 번까지 읽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읽을 때는요,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해야 돼요. 뭐냐?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 습관적으로 수식어구 빼요. 그러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육하원칙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거와 육하원칙만 남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뼈대와 육하원칙만 이해했으면 그 문장을 95% 이상 이해한 거예요. 수식어구에 집착을 하니까 붕 뜨거든요.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읽을 때에는, 두 번째 읽을 때 내가 수식어구 빼고 뼈대를 잡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문장을 이해하거든요. 의미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강약 조절하면서 읽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그럼 뭘로 공부하느냐? 똑같습니다, 결론이. 기출문제입니다. 최소 4, 5년, 좀 많이 가면 10년이에요. 기출문제 나온 문장은 기본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고 복잡해도 내가 의미 파악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요약하고 이해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한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2022학년도 수능을 분석해 봤는데, 우리말 구조에 없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후치 수식이 정확히 52회 나왔어요. 이래서 문장이 세 줄, 네 줄, 다 줄이 되는 겁니다. 또 병렬 구조가 164회 나왔어요. 이러니 세 줄, 네 줄, 다 줄로 넘어가는 거고요. 에즈 해석이 33회 나왔습니다. 뭐냐? 이 정도 공부를 내가 완벽히 씹어먹지 않으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리딩 자체가 안 되면 점수 안 나와요. 영어, 단어 알고 해석되면 90%는 끝난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문장을 읽을 때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두 번째 읽을 땐 뭐뭐는 뭐뭐는 뭐뭐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것만 요약했으면 전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량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이 기출문제예요. 최소 4, 5년, 길게 잡아 10개년 6구 수능을 씹어먹었으면, 이론적으로 생각해 10개년 6구 수능에 있는 모든 문장을 내가 완벽하게 해석해요. 수능 때 문장 해석 안 되는 문장 안 나옵니다. 이게 공부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3요소. 근데 시간 안에 문제 풀어야 됩니다. 어휘 되고 해석 된다고 끝난 건 아니죠. 시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강약이 중요합니다. 강약 조절이. 수능 문제는요. 번역가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지문 안에 근거 주고요. 야, 결국에 필자가 원하는 주제는 뭐니? 또는 빈칸이 있어요. 야, 위아래 뭐가 나왔지? 이거 주장문은 뭐야? 그럼 빈칸에 뭐는 말이 안 되겠니? 이게 의도예요. 번역가 시험이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근거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는 문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또 근거 문장은요. 뼈대와 수식어로 또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되는 문장은 세 번, 네 번을 봐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거가 아닌 문장은 한 번 쭉 읽고 어렵네? 넘기는 겁니다.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시간 안에 문제 풀 뿐더러 정답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선생님 그럼 문제 풀이 하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럼 뭘로 공부해요? 똑같아요. 10개년 기출문제. 내가 10개년 6구 수능에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 내가 문제 푸는 연습도 했다. 점수가 똑같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예전하고.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10개년이면 10 곱하기 6구 수능 3을 곱하면 딱 이 분량이 1등급 나온 학생들의 공부량입니다. 30회 모의고사예요. 30회 모의고사를 내가 단어 수거 다 외웠다. 문장 해석 공부도 끝냈다. 내가 문제 풀이까지 했다. 그러면 이게 1등급이 안 나오기 불가능한 공부량이고요. 제가 17년 동안에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매일 과제장으로 주고 검사한 내용이 이거기도 해요. 1이 안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좀 계산 한번 해봤어요. 30개 모의고사는요. 30회. 한 회 모의고사는 평균 6에서 7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50개. 일단 지문 개수는 750개고요. 문장 개수가 4,500개예요. 다시요. 단어가 4,500개가 아니라 문장이 약 4,500개입니다. 이 정도 공부량이 나오기만 하면 1이 나와요. 그럼 딱 이 말 듣자마자 또 선생님 국어 수학보다 적게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뒤에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목표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 씹어먹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요. 3등급 기준으로 이게 아까 말했던 자 기억나시나요? 6시간 공부하면 된다. 3등급 기준으로 제가 17년 동안의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느낀 거 3등급 정도 되는 학생 기준으로 6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 회 모의고사 공부가 정확하게 끝나요. 이 정도 공부량이 쌓인 학생은요. 일이 안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제가 6시간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5등급, 6등급이에요. 초반에는 공부량이 좀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2학기 때에는 정말로 주 6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30회 모의고사는요. 30주에 자기 자습이 나오겠죠. 공부량이. 그러면 약 8개월인데 N수생은 관계없겠지만 고3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는 기간은 어차피 공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약 9개월이에요. 정확하게 떨어지죠. 뭐가? 1월부터 9월까지 공부량이면 이게 이론적으로 1등급이 안 나오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10월달에 뭐 공부해요? 파이널이죠.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이 공부량이 딱 떨어지는 거고 일주일에 6시간 3등급 기준으로 공부량이 딱 1등급을 맞게 해주는 공부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스 주제는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목표 딱 하나입니다. 나 6구 수능 일주일에 한 회 씹어먹는답니다. 단어 수거 다 정리해서 외우고 문장 해석도 하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됐죠? 이 정도 공부량에 일 안 나온 학생 저 본 적 없어요. 주 6시간 공부. 자, 보다 선생님 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자, Q&A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자기 상황 얘기하면 등급에 맞게 실력에 맞게 우리 연구실장님들이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됩니다. 그래서 1등급 누가 나올 수 있는 공부량이니까 왜 절평이거든요.
국어 수학은 왜더 빡세게 해야 돼요?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상대평가니까. 근데 영어는 뭐예요? 내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어 수학보다 공부량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꼭 버티고 버텨서 수능 때 안정적 1등은 맞고 원하는 대학까지 합격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